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, 배우 문가영입니다. 지금부터 마리클레르의 My 10 Favorites에 대해서 소개할게요. 첫 번째 아이템은요, 제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 살과 같은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제 에어팟 맥스예요. 최근에 이 아이를 장만하고 나서 줄 이어폰을 거의 안 쓰고 촬영장 다닐 때나 밖에 나갈 때도 되게 패션 아이템으로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요즘 제일 애용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, 유스트 크림입니다. 이거는 핸드크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효능이 피부 미세순환 촉진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이게 약간 아로마랑 허브 이런 크림이어서 얘를 섞어서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목 쪽 풀 때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. 실제로 제 지인이 쓰는 걸 보고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네, 부러워서 저도 샀는데 좋더라고요. 세 번째는 제가 잘 때 쓰는 건데요. 짠! 요거를 이제 이 스톤 위에 옆방울 떨어뜨리고 제가 잘 때 머리 옆에 냅둬요. 그럼 이 아로마 향이 너무 좋아서 뭐 잠잘 때도 좋고 그냥 저는 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잘 때 쓰는 용의 디퓨저 이고요. 그 다음은 향수입니다. 원래 되게 우디하고 중성적인 향이 많은데 유일하게 꽃향기와 파우더리와 그런 달달한 향이 나는 거예요. 많이 쓰는 사람을 못 봐서 샀어요, 사실.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은 또 디퓨저예요. 아주 유명한 서점에 가시면 나는 향인데요. 제가 서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책방에 똑같은 디퓨저를 사가지고 냅뒀어요. 그래서 딱 일부러 문을 닫아놓고 열었을 때 그 가득 찬 서점의 향기를 맡으려고 같은 디퓨저를 샀습니다. 심지어 얘는 리필용이에요. 다 써가지고 이렇게 따로 사서 틈틈이 채워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 아이는 제 돌이에요. 이 아이가 가장 제가 소중히 아끼는 돌입니다. 이 아이의 역할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. 제 화장대 거울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게 맨들맨들하고 집 앞에 그냥 나갔다가 예뻐서 주워왔어요. 그래서 네, 얘를 소개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얘는 덤보 볼펜입니다. 얘는 딱히 그렇게 큰 사연은 없는데 그냥 유독 손이 좀 많이 가고 익숙한 물건 있잖아요. 저희 친언니가 선물해 준 건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를 쓰게 돼요. 그래서 네, 그래서 가져왔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. 이 아이의 이름은 바닐라 더블입니다. 특정 베이커리의 이름을 댈 순 없지만 그 우리라는 베이커리 있죠? 우리 베이커리에서 파는 바닐라 더블이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요즘 촬영 없는 휴찬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 좋아하는 책 들고 이 헤드폰을 들고 바닐라 더블을 마시러 가는 루틴을 요즘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양도 되게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쭉쭉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. 그 다음은 제가 솔직히 식상해서 책을 안 가져오려고 했어요. 근데 10가지를 채우는데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책을 빠질 수가 없어서 책을 들고 왔습니다. 사랑의 이해라고. 되게 재밌어요. 은행에서 이제 네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왜 이렇게 설명하면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,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네, 이게 뭐 드라마화 된다곤 하는데 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저도 한번 봐볼 예정입니다. 근데 이 장편 소설이 되게 읽다 보면 한국어가 되게 이렇게 예뻤구나를 알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간만에 정말 앉아서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읽게 된 책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. 그리고 보여드리기 약간 좀
이상할 수 있어서. 근데 옆에 자료화면을 띄워주실 거예요. 오늘 찍었거든요, 등사진을. 거기에 제 타투가 있는데 이게 과연 스티커냐 아니면 정말 한 거냐 토론이 이루어졌더라고요. 근데 네, 제가 실제 한 타투고요.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 타투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제 태몽이에요. 엄청 보석이 많은 희조새 같은 걸 엄마가 꾸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게 된 저의 타투입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이렇게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안녕!